문어 손질법과 문어 삶는 법 시작합니다. 설탕입니다. 설탕 50g입니다. 문어 1kg짜리 한 마리거든요. 이렇게 뿌려주고 살살살살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말판에 있는 이물질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소금으로 치대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고 밀가루 가지고 하면은 잘안 씻어지기 때문에 설탕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해주시면 깨끗하게 손질이 됩니다. 잘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머리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 뒤져줍니다. 딱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내장을 다 떼내줍니다. 설탕으로 하면은 굉장히 문어가 부드럽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헹궈주세요. 뒤집어서 머리 있는 부분에 여기도 깨끗하게 손질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져주세요. 끓는 물에 식초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빨갛게 삶긴다고 하거든요. 깨끗하게 세척한 문어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너무 싱싱해서 진이 나는데 문어는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기 때문에 한 3분에서 5분만 데쳐줍니다. 2, 3분 정도 데치다가 한번 살짝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3분 정도 데쳤는데 뒤집어서 한 2분 정도 데치고 불을 끄도록 할게요. 불을 끄고 식혀줍니다. 건져서. 건져서 식혔는데요. 문어 숙회 해 드셔도 되고 문어 회해 드셔도 되거든요. 미나리 넣고 무쳐 드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 제수용으로 사용할 거라서 그냥 손질법하고 삶는 법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